거기 있습니다. 위. 예, 반갑습니다. 홍옥수입니다. 자, 지금 태그민턴이라고 처음 대부분 다 들어보실 겁니다.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접했는데, 지금 현재 이 태그민턴이 생긴 지가 3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느냐?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태그민턴을 만들어 갖고 처음에 시발을 어떻게 했냐? 외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외국에 모든 걸 보급을 시키고 그 뒤에 국내에 들어오기로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진행을 했는데,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잠시 외국 쪽을 스톱을 시키고 국내를 지금 이제 활성을 다시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, 지금 현재 외국 쪽으로 8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. 이 태그민턴이. 어디로 나가 있느냐? 미국, 호주, 스페인, 네덜란드,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이렇게 지금 나가서 지금 여러 동호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래, 지금 이 태그민턴은 박기범이라는 원래 태권도를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분이 이 태그민턴을 갖다가 창시를 하셨습니다. 그래, 저희들이 저번 주에 제 1기 지도자 및 심판 자격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15명을 배출을 했습니다. 그래,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스포츠가 주청이 주로 하는 선수 위주로 하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생활 스포츠를 해도 장소라든지 모든 그런 게 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우리 이 태그민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고, 그리고 양손을 다 쓰기 때문에,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보면은 다 한 손으로 합니다. 자, 오른손 잡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오른손만 쓰죠. 그러면은 좌뇌만 발달이 됩니다. 왼손 잡이는 반대로 그리 되겠죠. 그러나 우리 태그민턴은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치기 때문에 좌뇌 우뇌가 다 발달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라든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스포츠로서 앞으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어찌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인도네시아, 원래 인도네시아가 보면 배드민턴 종주국입니다. 거기에서 지금 상당한 인기를 얻고 거기에 대학에서 이 정규 과목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강원도 모 대학에서 이 정규 과목으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올해 안에 그게 결말이 아마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그민턴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이라든지,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마스코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지금 많이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태그민턴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커 나가는데, 이게 다른 스포츠는 우리가 종주국인 그게 태권도 외에는 없습니다.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서 모든 다른 스포츠에는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만은 반대로 우리는 이 태그민턴을 세계를 보급시킴으로 해서 로열티가 우리나라에 더 들어옵니다. 그런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직 잘 모르시니까 이제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르실 겁니다. 직접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. 몇 분에서 우리 임원진에서 태그민턴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원진도 좀 참석 좀 해주세요.